안녕하세요. 해독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식단은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서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팬케이크를 배워보려고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요즘 같은 겨울방학에 같이 만들면서 놀이로도 즐길 수 있는 맛있는 팬케이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합니다. 통밀가루 준비하시고요. 유정란도 2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조금 쓸 거고요. 또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죽은 유기농 코코넛 우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 소금 조금 필요하고요. 생수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시 준비했고요. 천연 시럽, 아가베 시럽도 준비했습니다. 블루베리 조금 준비했고요. 애플민트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재료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반죽을 해야 되겠죠? 반죽할 볼에 통밀가루 준비하신 거 먼저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다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미네랄 소금 한두 꼬집 정도 조금 넣을 거고요. 또 반죽에 같이 써야 되니까 베이킹 파우더도 넣어주시고요. 단맛을 위해서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란 두 알 넣을 건데요. 유정란이고요. 껍질에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방사란을 준비하시면 안전합니다. 자, 이제 반죽을 해야 되는데 코코넛 우유를 위에서 부으면서 하세요. 한 200에서 250ml 정도 쓸 건데 처음부터 다 붓지 마시고요. 부으면서 계속 반죽을 하시면서 농도를 맞추시면 되는데 어쨌든 팬케이크 반죽은 묽은 반죽입니다. 꿀이 주르륵 떨어지듯이 꿀 반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묽은 반죽이 되도록 계속 우유를 부어가면서 농도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반죽이 이제 다 됐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꿀처럼 바로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밀가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죽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팬을 살짝 예열을 해서 열 체크를 한 다음에 부치기 시작할 건데요. 굽는 거죠. 기름은 각자 오메가3 종류의 기름을 알아서 준비하시고요. 기름을 두른 뒤에 한국자를 떠서 가운데서 붓기 시작하면 저절로 이렇게 퍼지면서 가운데 모이지만 않도록, 두껍게 모이지만 않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조금 기다리면 저렇게 거품처럼 방울방울방울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 방울이 올라오면 뒤집으면 되고요. 오래 익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잠깐 구우시면 되고요. 요 정도 색깔이 나면 아주 예쁘게 구워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뒤쪽도 잘 구워졌죠.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기름 두르시고 한국자 부어주시고 방울방울 거품이 올라오면 뒤집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워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팬케이크는 대부분 사 먹게 되잖아요. 혹시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해도 이미 믹스해서 시판되는 재료를 사다가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자면 건강에 이롭지 않은 글루텐 흡수를 감수해야 되고요. 지나치게 단맛을 내는 정제 단맛도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밀가루는 통밀가루로 준비하고요. 시럽도 홍시를 이용해서 첨가하는 설탕의 단맛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최대한의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통밀가루와 홍시 소스로 즐기는 홍시 소스 팬케이크를 지금 함께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색깔 예쁘게 잘 구워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드실 만큼 계속 구워내시면 됩니다. 이제 시럽처럼 쓸 소스를 준비할 건데요. 주재료는 홍시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시 수확철이 되면 언제든지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먹을 거를 잘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뭐 소스로도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도 계속 먹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홍시를 껍질째 한 반 개 정도 블렌더에 넣었고요. 그리고 생수, 예, 생수도 넣어주시고요. 소금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이제 그 천연 선인장 시럽이죠. 아가베 시럽을 한 2스푼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이 물기를 이제 시럽처럼 쓸 거기 때문에 이 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단 뚜껑을 덮어서 한번 블렌더에 한번 갈아볼게요. 고속으로 한 바퀴 돌리고 나면은 껍질이 곱게
다 갈아져서 예쁜 소스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농도가 시럽처럼, 걸쭉한 시럽처럼 쓸수 있도록 묽게 나와야 되는데, 블렌더에 한번 돌리신 다음에 열어서 농도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잘 갈아졌지만 조금 더 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맛이 홍시도 아가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생수가 더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기 좋은 농도로 묽게 조절을 하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더 돌렸고요. 예, 요렇게 지금, 예, 완전히 시럽 같죠? 이렇게 줄줄줄 떨어지도록, 따라지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 소스병에 담아 놓을게요. 너무 예쁩니다. 이제 접시에 담아서 먹을 준비를 해볼 텐데요. 좀 전에 우리가 계속 구워냈던 팬케이크를 계속 올리세요. 저는 한 5장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블루베리도 올려봤어요. 딸기가 있으시면 딸기를 올리세요. 요즘 마켓에 나가니까 딸기가 나왔더라고요. 또 애들 좋아하는 다른 과일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만들어 두셨던 예, 홍시 소스를 마치 시럽처럼 이렇게 뿌려서 먹는 준비를 할 건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색깔이 잘 맞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뿌려주신 다음에 민트를 하나 얹었더니 너무 예쁘잖아요. 예, 아주 예쁜 팬케이크가 잘 담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보면서 시식을 해볼 건데요. 한입 크기로 적당하게 칼집을 넣으신 다음에 드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 홍시 소스가 비타민C도 충분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맛은 또 달콤하고 너무 맛있잖아요. 자, 입에 한번 넣어봤더니 포근포근하면서 부드러우면서 홍시 소스의 풍미와 달콤한 맛이 너무 맛있네요. 자, 이번에는 블루베리를 얹어서 또 한번 먹어볼게요. 네, 블루베리를 같이 얹으면 또 블루베리의 풍미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료도 쉽고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도 재미있게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팬케이크를 배워봤는데요. 방학 중인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시는 요리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